자, 38대 32로 서울 삼성이 6점 차의 리드를 빼앗기지 않은 채 이제 김태주가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김태주, 김준일에게. 자, 엔트리 패스 투입됐고요. 여기서 김강선의 스틸. 자, 이어민이 빠르게 공격 코트로 넘어왔고요. 김강선 안쪽으로 길레너터 마무리 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칙을 이끌어냈고요. 네, 반칙이죠. 네. 자, 서울 삼성이 반칙을 이끌어내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고양 오리온스죠. 자, 길레너터의 자유투. 자, 첫 번째 마무리 시켰습니다. 자, 길레너터 선수의 평균 득점 24.1 득점을 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요. 네. 전반전만 해도 4 득점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상당히 저조한 이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길레너터고요. 자, 자유투 2부도 깔끔하게 마무리되면서 이제 점수는 넉 점 차가 됐습니다. 자, 김태주가 계속해서 하프코트 넘어와서 라이온스에게. 자, 돌아들어오는 김준일. 골밑 투입. 이동준 허일영을 앞에 두고 바깥쪽으로 라이온스의 석점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성공하는 서울 삼성. 이동준이 메이드 시키지 못했고요. 자, 이번에는 오리온스의 공격권이 선언됐죠. 열심히 이동준 선수가 슛을 가봤지만요. 네. 자, 고양 오리온스 이동준과 이 김강선의 몸싸움 경합 과정에서 일단 오리온스의 골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현민 골밑 투입. 다시 한번 길레너터 그대로 투앤덤프 마무리. 길레너터 3쿼터에 본인의 실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 일단 첫 득점을 외곽보다는 투앤덤프. 네. 아주 그 좀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서 몸을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태재 골밑 돌파 그대로 가볍게 메이드 시키지 못하군요. 하지만 이동준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요. 사이드에서 김태주 이정석에게. 다시 한번 골밑 투입. 이동준 한 명 제끼면서 뱅크 슛으로 가볍게 마무리 시켰습니다. 일단 수비에서 오리온스 선수가 너무 뭐 모션에 한 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모션을 계속해서 속으면서 이동준에게 골밑에서 쉬운 득점을 헌납하고 있고요. 자, 오리온스 길레너터 그대로 사이드 점프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서울 삼성 빠른 공격 라이온스 그대로. 이번에는 이승현의 블락 이전에 슈팅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닿는 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현민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길레너토의 투앤덩크 장면. 네. 이런 찬스가 공격에서는 제일 좋은 득점 방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외곽, 파워풀한 덩크슛이 나왔습니다. 네, 외곽 쪽보다는 페인트 쪽 안에서의 득점, 쉬운 득점을 가져가는 것이 네. 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이언스의 자유투차 1구도 성공이 됐습니다. 자, 3쿼터 초반에는 이 양팀의 외국인 선수들을 이용한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네. 자, 라이언스가 이제 자유투차 2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하면서 길레너터의 리바운드. 자, 이현민이 하프코트로 넘어왔고요. 이승현 다시 한번 길레너터 김강선에게. 김강선 골밑에서 이번에는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빠른 삼성의 공격. 김태재 뒤쪽으로 대중공. 김준일 메이드 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강선의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일단 김강선 선수의 그 공격에서의 실체. 네. 일단 페인트존 안에서 들어갈 때에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스틸을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김태주가 뒤따라 들어오는 김준일을 바라봤고 김준일이 넘어지면서 슈팅까지 이어가봤지만 이 메이드 시키지 못하면서 상대 선수의 반칙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자, 자이투차 1구 성공시키면서 이제 점수는 6점 차 42대 36이죠. 네, 김준일 선수가 대학 때는 68.2%로 자이투율이 굉장히 떨어졌는데요. 네. KBL 리그 들어와서 81.8% 좋은 그런 자이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계속해서 기량이 성장하고 있는 김준일 선수. 네. 자이투차 2구도 마무리시키면서 이제 점수는 7점 차고요. 엔트리 패스 김강선. 아, 잘 봤죠. 또 치네요. 네. 하지만 길레너터가 있었습니다. 네.
김강선 선수가 벤치존 안에서의 백투어 플레이가 성공을 했는데 네. 예, 마무리는 그레노 선수가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과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반칙이 선언됐고요. 자, 이현민의 네, 자, 센스 있는 패스 맞죠? 그렇습니다. 네. 김강선이 놓친 공을 길레너터가 그대로 팁인으로 성공을 시켰죠. 네,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공격, 네. 오펜스 리바운드 이런 것이 굉장히 안 들어갔던 생각 한번 들어가면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1, 2쿼터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김동국이 다시 한번 코트 안으로 투입이 되고요. 자, 이래 그러자 이상민 감독 차재영을 투입시켰습니다. 자, 라이온스 김동국과의 맞대결. 자, 내줬고요. 김준일 안쪽으로. 하지만 길레너터의 스틸. 잘 봤어요. 자, 이현민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자, 김동욱 사이드에 이승현에게. 다시 한번 이현민이 볼을 이어봤고요. 길레너터 이동진의 맞대결. 자, 이동진이 파울로 일단 공격을 끊어냈습니다. 네. 쉽게 지금 베이스라인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 그렇습니다. 패스미스죠. 네. 길레너트가 베이스라인을 들어갔을 때 완전히 손으로 감는 그런 이동준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 이동준 선수가 길레너트를 맡기는 상당히 체격적인 면에서 왜소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네. 자, 이현민 탑에서 볼을 줄 위치를 찾고 있는 찰라의 석점 인앤아웃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서울 삼성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3쿼터 양 팀의 득점이 아직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골 밑에 라이언스 이승현과의 포스트업. 이정석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백보드를 맞추는 득점이죠. 네. 이정석의 마무리로 이제 점수는 45대 38. 자, 이현민이죠. 내줬고요. 길레너터 페인트 존에서 점프슛 가볍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일단은 이현민 선수가 드라이빙 이후에 네. 지금 그 빈 곳을 잘 찾아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서울 삼성의 외곽 가드진이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정석의 3포인트 짧았습니다. 자, 볼을 따낸 오리온스 빠르게 넘어왔고요. 길레너터 한 명 제끼면서 마무리 시켰네요. 네, 마무리를 잘 성공 시켰죠. 결국에는 마무리를 짓고야 많은 길레너터고요. 네, 이제 많이 3점차로 쫓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3점차까지 쫓아온 고양 오리온스. 자, 서울 삼성은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라이언스와 이승현의 대결. 바깥으로 빼준 공, 차재영 안쪽으로 들어준 찰나의 빠른 공격. 길레너터 그대로 다시 한번 투앤덩크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삼성 선수들이 라이언스 선수한테 패스를 주고 난 다음에 네, 여기 네, 보면서 수비를 끌고 나오면 찬스거든요. 여기서 이미 길레너터가 패스의 길목을 읽었고 네. 빠른 역습으로 투앤덩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길레너터의 파워풀한 강력한 투앤덩크가 꽂히면서 이제 점수는 어느덧 한 점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네. 그 라이언스 선수한테 볼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그 라이언스 선수가 스냅이 들어가는 것을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네. 한국농구에서 볼이 들어왔을 때 스냅 들어간 다음에 움직임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적응을 못했는데 이제는 스냅이 들어온다는 건 예상을 하면서 패스아웃을 시켜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그 외장인 선수들이 너무 쉽게 그 득점을 만들려다 하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실책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차재영 선수도 이번에 패스가 실책이 됐지만 직접 자기가 결정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슈팅 찬스가 나온다면 자신이 자신감 있게 올라가서 득점을 마무리하는 모습도 선수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연속으로 삼성의 공격이 안 돼서 에러가 나온 것이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네. 이렇게 됐을 때 실책이 나오면 바로 속공으로 연결되는 것이 기본적인 플레이가 네.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길레너터 선수의 덩크슛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3쿼터에는 길레너터가 계속해서 보여줬던 이 평균 24득점 이상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난 뭐 다른 것보다도 전반전에는 삼성의 벤치전에서의 득점이 많이 있었고요. 네.
오리온스의 페인트존 득점보다는 외곽에서 야투가 안 들어가면서 야투 적중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드를 당하고 전반전을 맞췄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 더 페인트존 안에서의 득점을 오리온스가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울 삼성의 공격으로 다시 한번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라이언스에게. 자, 이번에도 어이없는 라이언스의 실책이 나왔죠.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인데요. 네. 일단 지금 그 공격 코트에서 넘어온 코트에서 다시 넘어오게 되는 바이올레이션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넘어오기 이전에 패스가 도달을 했고 라이언스가 네. 볼을 잡기 위해 이 하프코트 안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네. 바이올레이션이 지적됐습니다. 빠르리 안에서 잡던지 아니면 밖에서 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지금 믿고서 삼성에서는 꽤 아픈 실책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승현의 사이드 공격 바깥으로 내중호 허일영의 미들레인지 점프슛 짧았고요. 라이언스 길레노터 결국 볼을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오리온스의 공격 길레노터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길레노터 3쿼터에 미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고향 오리온스 이제 점수는 오히려 두 점 차로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역전을 시키는 오리온스의 오늘 3쿼터 시작의 키포인트 네. 길레노터 선수의 활약이네요. 자, 사이드 빼준공 차재영 그대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티빈으로 라이언스가 공격의 메이드를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동점을 이뤄내는 서울 삼성. 이제 3쿼터 남은 시간은 4분 17초고요. 고향 오리온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외곽에서 길레노터 다시 한번 석점.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길레노터 크레이지 모드로 활동이 걸렸습니다. 길레노터 선수의 3점 성공률이 22.9%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네. 네, 지금 야투 성공률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질세라 라이언스도 골 밑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군요. 네, 바스켓 카운이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내는 서울 삼성의 리오 라이언스. 자, 길레노트의 석점 장면 정말 깔끔하게 흠잡을 네. 데 없이 들어갔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길레노트의 석점 슛이 또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갖고 오는 고향 오리온스였습니다. 자,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이제 다시 점수는 50대 50 동점을 이뤄냈습니다. 자, 50대 50 세트. 자, 이상민 감독은 김명훈 선수를 코트에 투입시켰고요. 네. 자, 3쿼터 계속해서 두 팀의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고향 오리온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현민 스크린 이용했고요. 사이드에서 네, 바깥에 이승현을 바라봤습니다. 이승현의 네. 석점도 들어갑니다. 연속해서 3개의 석점포를 꽂아내는 고향 오리온스. 이승현 선수의 3점 슛을 광고해서는 안 돼요. 네. 삼성에서는 이승현 선수를 외곽에서 놔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정석이 공을 몰고 가고 있고요. 안쪽에 이동준에게 이동준 김준일의 점프슛 들어갔습니다. 역시 어려울 때 다시 네. 김준일이 해주는군요. 김준일 선수 정말 그 자신감 있는 네. 그런 플레이를 KBL리그 오면서 정말 많이 그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삼성의 패스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네. 통해서 김준일이 득점을 메이드 시켰고요. 신인답지 않은 그런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길레노터가 사이드에서 내준 공. 이현민 다시 한번 길레노터. 네, 2대2 피켄더 플레이를 하면서 그를 이용한 피켄더 플레이에서 빠지는 상황을 보면서 외곽을 보는 이현민 선수의 시야가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길레노터가 리오 라이언스의 반칙을 또 이끌어냈습니다. 자, 길레노터 이 3쿼터에 미치기 위해서 1, 2쿼터에 조용했던 게 아닐까요? 낼 수 있는 것은 이제 후반전이고요. 네. 전반전에는 바람스레인데 컨디션의 조절인데 계속해서 좋은 전반 1쿼터에서 4쿼터까지 좋은 경기는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길레노토가 반칙으로 얻어낸 자유투. 자, 1구도 성공시키면서 조금씩 점수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길레노터가 이제 자유투 제2구를 준비하겠고요.
삼성은 엠핀 선수를 또 투입을 시켰죠. 네, 엠핀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한번 그 길레노토 선수의 수비 한번 배치를 한번 시켜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길레노토는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르시아와 교체하고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라이언스 선수와 길레노토, 그 다음에 엠핀과 가르시아. 네. 이게 이제 매치에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엠핀 선수가 가르시아 선수를 1대1로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태주 돌아다 들어가면서 바깥으로 내줬고 이동준 자신 있게 올라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바스켓 카운트. 아웃이네요. 이동준이 다시 한번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있습니다. 네. 3쿼터에서는 아주 접전을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동준이 김태주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자신 있게 올라갔고 결국 상대 선수의 반칙까지 이끌어내면서 또 골을 메이드 시켰습니다. 네, 수비 선수가 나오는 걸 보고 조금 이동준 선수가 볼을 좀 띄웠거든요. 네. 이러면서 슛도 들어가고 파울도 얻는 일석이조죠. 그렇습니다. 일석이조의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이 자유투까지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낸 성공시키는 이동준이고요. 점수는 다시 동점. 고양 오리온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현민 김동국에게. 김동욱. 네, 김동욱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올라가는 공 역시 마무리 시키네요. 김동욱 선수가 꼭 떨어지면 완드리블 점프슛 이런 실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삼성은 붙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태주가 골 밑에서 한 명 제끼고요. 이동준에게 내줬습니다. 장재석과의 대결. 자, 이번엔 볼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졌고요. 네, 시간이 없죠. 자, 샤클락에 쫓겨서 던진 공. 네, 지금 파울이 선언. 자, 심판은 됐어요.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네, 지금은 시간에 쫓겨서 던지는 것이었는데요. 이승현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투가 세 개가 주어질 텐데 말이죠. 네, 김준일이 네. 시간이 없어 쫓기는 상황에서 이제 던지는 과정에서 이제 파울이 나왔다는 건데요. 네, 이승현의 파울로 김준일이 자유투 3개를 던지겠습니다. 자, 이 두 선수의 이 신경전도 정말 오늘 볼만한 경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투 제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 지금 82.8% 던진 횟수는 적지만 네. 김준 선수의 원래 대학 시절의 자유투 성공률은 68.2%입니다. 그렇죠. 자, 자이트 2구도 들어가지 않네요. 네. 자, 김준일 선수가 약간 긴장을 했을까요? 네, 역전을 충분시킬 수 있는 3개의 자이트 중에 네. 2개를 좀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리온스 팬들의 함성 소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3구는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고양 오리온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3쿼터. 김동욱 사이드 바라봤고요. 이승현 석점! 들어갔습니다. 두 개째죠. 오리온스의 이승현이 다시 한번 석점을 꽂습니다. 파울을 내주는 것을 회복하는 네. 그런 득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태주 엠핌에게. 자, 샤클락 떨어지고 있습니다. 엠핌 그대로 돌면서 네, 약간은 파울. 무리한 공격 하지만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파울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가르시아는 계속해서 골밑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자, 이승현 선수의 석점 장면. 아, 이승현 선수는 네. 이제는 3점을 자신의 주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대학교 2학년 3학년까지는 파워포드로 해서 네. 벤치존 안에서의 움직임을 갖고 있었던 이승현 선수 대표팀 가서 외곽을 많이 그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 유재 감독의 얘기를 듣고요. 그렇습니다. 외곽에서의 그 훈련을 많이 대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빛을 프로에서 네. 확실하게 유감없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엠핌 선수의 자유투 제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가르시아 선수도 이 몸싸움 과정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조금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엠핌의 자유투체 2구 들어가면서 이제 점수는 석점 차까지 줄여뒀습니다. 이제 3쿼터 남은 시간은 1분여 초. 오리온스 이현민 이승현에게.
다시 한번 이현민이 가르시아를 바라봤고요. 엠핑과의 포스트업 장재석 미들레인지 점프슛 마무리 시키네요. 3쿼터에 장재석도 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어려울 때 이렇게 팀이 돌아가면서 선수들이 미친다면 네. 이 감독으로서는 상당히 경기를 풀어가기가 수월하겠습니다. 그렇죠. 장진 선수도 중앙대학 시절에는 굉장히 그 득점을 잘 해주는 선수였는데요. 자, 엠핌의 석점이 들어가네요. 석점이네요. 네. 아, 엠핌의 석점포가 들어가면서 다시 점수는 62대 60. 네, 엠핌 선수가 지금 두 번째 경기지만은 자기의 할 몫을 좀 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크레이트 선수를 바꾼 거가 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과정 고양 오리온스의 과정 공격 과정에서 김태주의 파울이 있었고요. 자, 엠핀 선수에게 이 석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고양 오리온스의 선수 고양 오리온스의 선수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아직은 그 엠핀 선수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어떤 선수인지 잘 몰랐는데요. 이제 차츰 가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게임 클락은 5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양 오리온스의 마지막 공격 김동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